어떤 존재로 다가갈 수 있을까? 그 호기심이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.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그냥 모르고 지내왔던 저도 너무 부끄럽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휴머니머를 통해 처음 마주한 불편한 진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생명들에게 미안했고 무관심했던 우리 역시 학대의 공범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. 25마일이요. 보는데도 눈물 나. 그리고 방송 이후 터져나온 뜨거운 분노와 각성. 지난 한 달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. 잘 지내고 있을까? 안 죽고 살아있을까?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코끼리를 시작으로 휴머니머리 보여준 동물들의 위태로운 생존기는 인간의 영향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자 빨리 달래 우리가 무관심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동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.